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촬영해보고 싶었던 리액션 비디오가 있길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몽골 힙합을 유튜브에서 열심히 디깅을 하다 보면 이 영상이 자꾸 추천 영상으로 뜨길래 이렇게 보면 저의 흥미를 끌만한 콘텐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노캡 프리스타일이라는 콘텐츠를 제가 좀 보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콘텐츠는 어떤 걸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바로 미국의 핫97 프리스타일 같은 컨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몽골의 래퍼들이 이 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프리스타일링을 보여주는 콘텐츠인데 저는 이런 비디오를 촬영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래퍼들의 어떤 프리스타일링 실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비디오들이 제가 워낙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미국으로 치면 뭐 랩시티 프리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또 래퍼들의 어떤 진짜 실력이 어떤지를 또 알아볼 수 있는 컨텐츠가 또 이 프리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컨텐츠는 모지가 출연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모지의 스테이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비디오를 만족을 하는 게 특히 모지라는 래퍼가 90년대 바이브를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모지가 직접 비트를 찍었다고 여기 되어 있어가지고 더 신뢰가 가는 래퍼가 되었습니다. 진짜 저는 아직도 그 모지 스틸에서 모지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정말 재능 있는 래퍼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되었으니까 이 비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캡 프리스타일 모지의 프리스타일링을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는 바이브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렛츠고 아 원래 평상시에도 랩을 할 때 저 톤을 유지를 하는구나. 날라다니는데? 플로우가 되게 날라다닌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퓨어 프리스타일인가? 오. 이분이 랩시리로 치자면 빅티거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야. 오. 진짜 랩이 영화로 치면 조용한 암살자 같은 랩 스타일이야. 그렇지 않나요? 조용한데 강해.
야, 잘하는데? 두 사람 다 잘하는데? 어, 이건 비트가 워낙 좋은데? West Coast, YG Vibe. 아오. 아, 이 래퍼 붐뱀만 잘하는 게 아니었네. 나 가사 이해하지 못해도 플로우가 굉장히 너무 너무 듣기 좋으니까 어 쾌감이 있어. 오우. 야, 이 쇼가 몽골의 한 97이 맞네. 야, 이 두 사람은 진짜 에이셉 락키랑 에이셉 펄그 같이 되게 잘 주고받는다. 어, 잘 봤어요. 와, 진짜 잘하는데 이 두 사람? 난 이 진행자는 누구지 모르겠는데 뭔가 옛날 랩시리 호스트였던 빅티거 같은 역할을 막 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랐고, 두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는 컨비네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97 프리스타일에서 인상 깊게 보던 에피소드가 바로 에이셉 락키랑 에이셉 펄그가 이제 주고받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들의 컨비네이션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게 생각날 정도로 둘의 어떤 호흡이 너무 좋았어. She run into a nigga, fuck that. Oh, you talking about teamin' riding in the beamer. Yeah. And the sneakers was looking clean and now they all on lean up. Now I'm tipping lean up. Now I'm on the clean up. Cause I'm cleaning all these rappers, niggas, though I'm in the. 와, shit. 어, 저는 이 영상 보고 모지라는 래퍼가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와, 제가 Steel이라는 곡을 개인적으로 제가 몽골 힙합 들었던 음악 중에 가장 만족하는 곡이에요. 뭔가 예사롭지 않았어, 나는 그 곡이. 근데 이 비디오 보면서 이 모지라는 래퍼에 대한 나의 어떤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 와, 진짜 잘해. 와, 씨잇. 와, 이 정도였단 말이야? 와, 감탄밖에 안 나와요. 와, 몽골에서 이 두 사람이 프리스타일링으로 그냥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그냥 막 뿜어내고 있는데, 와, 이건 진짜, 와, 감동적이다. 감동적인 모먼트가 있어,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